안녕하세요. 2018년 11월 22일 디브리핑의 문호준입니다. 최근 미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대상으로 개정된 집단소송 제한이 제기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상위 10개 암호화폐 시장 동향부터 보겠습니다. 오전 8시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상승 중에 있으며 대시와 아이오타의 경우 10% 이상의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거래대금이 100만 달러 이상인 암호화폐들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상승폭이 가장 큰 코인으로는 데이터가 전일 대비 46%, 와오빗이 31%, 넥소가 29% 상승 중입니다. 하락폭이 가장 큰 코인은 잉크가 23%, 지퍼가 5%, 오뎀이 3% 하락 중입니다. 하락 코인 숫자가 크지 않으며 하락폭 자체도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차트 분석입니다. 전일 강한 거래량 동반과 함께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시장 하락이 잠시 멈춘 상황입니다. 반등이 나올 경우 1차적으로는 5,500달러, 2차적으로는 6,400달러 선까지 상승이 기대되며 이 구간을 돌파한다면 추세 상승, 다시 하락한다면 더 큰 패닉셀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 구간에서 별다른 반등 없이 하락한다고 해도 그 낙폭은 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대상으로 개정된 집단소송 제한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해당 소송에서 지난 12월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이 비트코인 캐시를 통해 이익을 취한 자세한 내용이 폭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일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출된 이 문서는 왜 원고들이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 거짓되고 기만적인 발언을 했는지, 당시 거래소가 어떻게 비트코인 캐시의 가격은 폭등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압력을 받도록 만들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며 이를 통해 코인베이스가 일반 고객보다 먼저 비트코인 캐시를 매집한 후 가격이 급등했을 때 이익 실현을 했다는 불만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러스트노드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최근 24시간 이체 금액이 80억 달러를 기록하며 마스터카드 1일 이체량 110억 달러와 근접한 수치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마스터카드 측이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비자카드의 1일 자금 처리량은 300억 달러가 넘으며 연간 11조 달러어치를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초당 6만 5천 건 거래를 처리하는 수준입니다. 반면 비트코인 체인의 이체 처리 능력은 비자의 0.01%이지만 비자 처리량의 25%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자인 팀 드레이퍼가 중국 블록체인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시장 조작 리스크, 기술적 문제 등을 이유로 비트코인 ETF의 승인을 미루고 있다며, 그러나 비트코인의 ETF는 1에서 2년 내로 결국 승인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 산업이 미국에 가져올 이익을 고려해 규제를 간소화, 완화할 것이라며 내년 비트코인의 실질적 응용과 관련된 이슈를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다음 불마켓의 시작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2022년 비트코인 가격은 25만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 11월 22일 디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